오늘 아침 출근길 추위 대비 단단히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밤사이 강한 한기가 밀려와 초겨울 추위가 찾아왔는데요. 어제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 내륙에는 한파주의보가, 전북 장수 등지로는 한파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0.5도로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충주 영하 3.2도, 대관령 영하 5.9도 등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한 곳이 많습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를 더욱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종일 대부분 지역에서는 초속 15m 안팎,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서해안과 전남 남해안,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들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영남 동해안은 오후부터 밤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춘천 영하 3.1도, 대전 영하 0.6도, 광주와 대구는 3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서울이 7도, 대전 8도, 강릉과 광주, 대구는 9도 선에 머물며 종일 춥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주 중반부터 평년 수준을 회복하며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 네,